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분석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저항권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 한 번 더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5%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0.11% 하락,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양시장 다 20일 아직까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20일이 상당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이 선물로 크게 밀어버리려는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선물로 컨트롤하면서 적절히 붙들어 놓고 있고요. 현물을 지금 살짝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저항대를 넘어서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예전에 여러분들 방송 오래전부터 좀 들었던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저항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죠. 여기가 강력한 20일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힘을 실어서 넘어가줘야만, 여기를 넘어가야만 새로운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며칠 동안 지금 저항에서 계속 막혀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 여러가지 상황들이 깨끗하게 해소가 안 돼서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11%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27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마이너스 0.86% 하락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로 밀리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중국이 여기를 뛰어넘고, 자, 미국도 어차피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것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선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밀려버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18까지도 다이렉트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큰 저변으로는 금리 인상이 크게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고, 미국 개별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하면 수출주들한테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는 달러 강세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갑자기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신흥 국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하락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방망이 짧게 잡고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닥터K가 조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일단 조금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파요. 자, 현대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고려아연 여기서 40만 7천원 정도, 8천원 정도부터 들어가서 상당폭 그래도 수익이 났고, 여기가 깨지면 던지자고 그랬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다 어느정도 매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도 못했다면 44만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끊어 가야 된다, 잘 챙겨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고려아연은 일단 44만원대까지 매도 못한 분 계시면 44만원에서 매도하고,
그 다음 눌림목도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KT 같은 경우도 이것은 홀딩 가능했겠죠. 3만 400원, 여기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홀딩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현대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문제인데, 현대중공업은 자 제가 제시한 기준에는 아직까지 손절 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짧게 끊고 놓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가지 그것은 성량이나 그런 것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세계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나오면, 시장이 만약에 20일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든지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또 손실폭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그냥 한방에 다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든데, 자 이것도 추가로 하락하면 손절해야 되겠고, 이미 손절한 분도 계시고, 그것은 선택의 자유니까 그죠. 자 유가와 관련 있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걸 아직까지 판단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급락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데미지 있었다. 그래서 고려아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뭐 상세하면 될 정도의 수익률이고, 고려아연이 좀 더 수익 되죠. 그리고 KT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상세하게 되면 한 포트폴리오상으로 한 2% 정도 손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손절 내지는 포트폴리오상 손실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동안에 하락장에서도 잘 해오던 닥터K가 두 번 연짝으로 여러분들은 손실을 입고, 저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으면서, 제 자존심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테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여의치 않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최선 다할게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저도 보수적으로 갈랍니다. 그죠? 전체적인 큰 업종 중에서는 보면 갈만한 주도주가 아직까지 잘 안 보였거든요. 조선주 오늘 갑자기 급락을 두드려맞고, 그죠? 통신주 그만하고, 그죠? 나머지 뭐 별로 강세가 없어요. 그죠? IT 그동안 며칠 올랐던 거 다 이제 반납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다는 아닙니다만, 그죠? 자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해서 바이오주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 많은 바이오주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완전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만, 주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왔다는 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기 깨진 저점 21만 3천원 부근 잘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라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까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왔다면 적절하게 밀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만큼 강력한 저항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그죠? 깨진 저점 뭐라고요? 저점이 아니라고요. 여지없이 한 번 더 저항대, 지지가 됐으면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탈해버리니까 저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추가로 잘 돌파 시도 나와야 되겠고, 자 밀리는지 여부,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 5일선의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 수급은 기관은 플러스 들어왔고요. 자 외국인도 약간 플러스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고요. 3.7%대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올라가다가 대밀려버린다. 자 여기 깨졌던 저점 부위를 다시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탈환하지 못하고 대밀리는 그런 형국이다. 자 그렇다면 5일선 탈환하느냐, 그리고 밑에 밀리면
저점 때 잘 치지 않느냐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보이시죠? 기관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도 제법 많이 팔고 있습니다. 두 회사 다 블록딜 때문에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죠? 그에 맞서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내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계 중에 가장 힘없다는데 상승폭 가장 작아요. 자 마찬가지로 다 5일선에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들입니다. 자 동이 5일선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 저점은 과연 잘 지키느냐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보고 조금 제가 그랬어요. 자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볼랍니다. 지금 보면 안 돼. 자 HLB 지켜야 돼서 마지막 보루 240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5일선 쉽게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5일선들이 다 깨졌던 전저점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자 딴 거 다 신경 쓸 거 없고요. 저점 잘 지키는지 여부와 5일선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것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주 들어가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상승폭 있다 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별로예요. 별로 추세가 다 꺾였어요. 단타 매매 완전 자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바이오주 들어가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반등시도 나왔으나 5일과 여기 위에 이평선을 다 뭉쳐있기 때문에 쉽게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결론 났습니까? 오늘 발표한다 그랬는데 한번 잠깐 체크해보죠. 4시 반에 판금 아이고 참 골고루하네 진짜. 어저께 장 마치고 뭐 실적 발표도 했더만 그죠? 자 크게 빠지고 난 이후에 거의 다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패까지는 당하지 않겠다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4시 반에 나온다니까 잘 보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 들어갈 필요 없어요. 패스하십시오. 패스 그죠? 여기 35만 6천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5일선 돌파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렸는데 5일선 돌파 여부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비교적 강하게 여기 저항대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여기 45만원대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라 했는데 비교적 양호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비교적 양호하게. 그러나 위에 이평선들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유한양행 여기 탄탄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크게 밀리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바이오메드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좀 그렇죠. 바이오메드는 저점을 확인하고 일단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 크게 깨진 종목들보다는 뭐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메드가 끝까지 좀 버티다가 빠졌고 그래도 여기 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바이오메드는 여기 위로 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이처셀은 주가 조작 혐의도 있었고 하니까 별로 권하고 싶지도 않고 매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상당히 크게 처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메디퍼스트 쉽게 반등 시도도 잘 못하고 있네요. 그죠? 5일선 가서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못 넘어가고 있어요. 메디톡스 20일과 60일 사이에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0일 안 깨져야 되고 60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는데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법
조정 기간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바이오주까지 체크해 봤고요. 오늘 비교적 2차전지 쪽에 매기가 약간 있었는데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LG화 여기 저항대. 자, 삼성 SDI 241은 지지하고 있으나 위로 가면 아주 저항대 많이 포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여기가 깨지면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렸고 쉽게 못 넘어가고 있다. LS산전 추세 박살나면서 빠졌기 때문에 접근할 할 수 있는 모양 절대 없으니까 관심 가지지 마셔라 말씀드리겠고, 삼화콘덴서도 추세 끝났다. 일진 머트리얼스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좀 더 횡보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자, 남북경협도 잠깐 체크하죠. 그냥 막 그만 하잖아요, 그죠? 현대건설 안 좋아요. 여길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툭 더 쳐져버리면 완전한 하락 추세 이제 진입하게 되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건설주 별로입니다. 현대로템도 별로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밑으로 처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인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 조금 더 있네요. 유진기업도 완전 하락 추세고요. 좋은 사람들 하락 추세 완전. 대하 TI는 이중 바닥 그리면서 자 반등 시도 넣으면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나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에코마이스트도 이중 바닥 형성하면서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정도지 좋은 종목은 아니다. 두산 박켓은 위로 이제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수는 있겠으나 뭐 시장에서 크게 곽강받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엔터테인먼트 주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오, 엔터주들이 오늘 날랐네, 그죠? 자, CJENM은 완전 추세 꺾였으니까 양양 선수 있나 모르겠다. 양양이는 이거 관심 이제 꺼내야 되겠고. 아, 양양이 없어. 아, 있나? 없네. 양양아 어디 갔냐? 아유.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지우 선수가 이거 가지고 아까 매매하고 있었다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팬놈만 팬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 상황 보고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자, 자기만의 종목을 딱 붙잡고 매매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제이 콘텐트리 완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예요. 자, 간단하게 짚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거 저유가에 대한 혜택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여사님이 뽑은 거 대한항공 어떤가요 했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하고 있었는데 눌려주면 가면 된다 했는데 날랐어요 그냥. 그죠? 우리 채팅방에 이제 점점 인원들이 보는 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죠? 자, 중국 관련이나 내수 관련 신세계 별로고 호텔신라 별로고 하나투어는 이제 돌려내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20일 60일만 잘 지키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투어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가 좀 있네요. 자 모두투어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눌림목 주고 하면 여행주들이 살터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별로고요.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오다가 두 번 연속으로 손실 구간에 들어가니까 물론 손실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제 돈이고 하면 마음이 좀 덜 불편한데 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무한 신뢰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약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안 좋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갈만한 종목들 잡았는데 악재에 가깝게 두드려 맞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없습니다. 밑으로 뭐 처졌던 종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시장이 워낙 흔들림 심하고 그렇다 보니 쉽게 수익이 잘 안 나는 건 사실이네요. 자, 최근 닥터K가 근 1년 8개월 정도 방송하면서 가장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앞전에도 한 2% 손절했고요. 이번에도 한 2% 정도 손절할 것 같은데, 다행히 내일이라도 반등 좀 강하게 나오면 그거보다 축소될 거고요. 설정해놨던 이런 지지선들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내일 이거 깨지면 삼성 엔지니어링 손절할 거고요. 이미 한 사람도 있다 그랬고 잘 했어요. 그거는 길게 안 가져가는 거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등 시도 나오면 추세 살려주는 거니까 상관없고,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비중 축소해 나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고려아인이나 KT는 양호한 흐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상황 봐서 추가 상승하면 잘 대응하시고, 조금 밑으로 처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큰 전략 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대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 번만 잠깐 읽어볼게요. 아이, 물타기 말로 물타요, 신우씨. 아유, 진짜 안 좋은데 그냥 딱 손절해서 그냥 가만 들고 있지. 차라리 삼성 엔지니어링 던져버리고 현대중공업 물타는 게 오히려 나아요, 사실은. 그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 왜? 현대중공업 비빌 언덕이 그래도 여기 세 개나 있어. 근데 여기는 많이 쳐졌어요. 그러면 별로예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요게 좀 더 낫다고. 같이 비슷하게 빠졌는데 요게 그래도 비빌 언덕이 더 있다고. 여기 지킬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번 대박 밀려버렸어. 야, 참 짜증나요, 진짜. 폭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리 안 받쳐줍니까? 정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장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화이팅 합시다, 우리. 제가 아까 참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는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엄청난 실수도 아니고, 그죠? 살아가면서, 그 살아간다는 게 주식 매매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이 조금 손실 본다 싶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지. 최선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우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응? 뭐 면접 준비한다고 바쁘냐? 얼굴 좀 보자, 얼굴. 여기서 채팅방이나. 응? 얼굴이 자쁘겠다, 야. 쌈바 걸레종지 됐다고. 참, 아이고. 쌈바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네, 그죠? 여기 구간에서 이만큼 먹고, 그죠? 야, 참. 여기서 진짜 짧게 손절 잘 해냈지. 그냥 우물쭈물. 우물쭈물 했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좋아 보이더라도 이슈 있는 종목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범님 계신가 모르겠네요. 마범님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아까 강원랜드 이야기 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때문에 망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걸 하고 싶다고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거든요. 자, 대우조선해양으로 지금 들어가 손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윗골이 크게 달렸으니까 좀 던졌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못 던졌다면 내일이라도 만약 여기 밑으로 깨지면 33,800원 깨지면 던지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4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올 만큼 오고 윗골이 달면 먼저 선제적으로 던진다. 내일 만약에 크게 쳐져버리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되는 겁니다. 이평선 5일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거, 그거는 지켜보고 있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이야기 하셨는데 자, 강원랜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딱 상승 초입이에요. 자,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상승한 거 확인했고 약간 눌려주고 29,400원대 정도 잘 지켜내면 이평선 다 돌려내거든요. 그때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돌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네요. 일단 추가합니다. 자, 또 얍삽하게 질문한 거 관심 종목으로 올립니다. 자, 이게 원래 제 스타일 아닙니까?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근데 진짜 짜증나요. 아. 자, 강원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 상담도 올려놨다. 요거 적어놔야지. 강원랜드하고 좀 전에 대우조선해양. 토강은 하고 있다. 아침부터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짜증나요, 짜증나. 그죠? 그래도 시장 분석은 크게 안 틀렸다 생각합니다. 안 빠진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어.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밑으로 확 쳐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 그래도 뻘겋게 놨네. 자,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닥터K 계속 믿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연일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망이 짧게 잡고 칼 손절을 여러분들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가 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당연히 손실보고 힘 안 든 사람 없을 텐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도 화이팅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1분 누르면서 화이팅!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잘 돌파해내고 잘 버텨내면 상승장 가면 우리는 끝내주는 트레이드들 다 돼 있을 거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시다, 구독 누르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좀 전에 종모양처럼 딸랑딸랑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발음 꼬였네.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요.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종목 순환매 그리고 종목 선정했던 부분들 확률 높다 자부하고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되는 공식 후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런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간 방송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